오늘 이슈는 게임 중독, 모든 가족과 함께 대학판 숙명여고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총회에서 게임 중독을 공식 질병으로 분류하는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게임을 좋아하고 오래 했는데 그럼 저도 중독인가요? 노노, 그건 아니고요. 다른 어떤 활동보다도 게임을 최고로 우선시해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와도 게임을 멈추지 못하는 경우 이게 12개월 이상 지속될 때 게임 중독이라는 기준을 제시했어요. 이전까지는 상담 정도에 그쳤다면 질병 코드가 생기면 실태 조사도 하고 한층 구체적인 예방과 치료도 가능해지겠죠. 이제 후속조 치료 두고 논쟁이 뜨거운데요. 우리나라가 또 게임 강국이잖아요. 업계에선 게임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퍼질까봐 걱정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만큼 피해액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요. 국내 게임학회와 협회 88곳이 모여서 반대 성명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선 빨라야 2026년에 질병으로 인정될 거고요. 앞으로 의료계랑 게임업계 엄청 시끄러울 거겠죠. 무튼 게임이 아무리 재밌어도 현생은 챙기자고요. 가족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엄마와 아빠, 아이가 있는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우리 주변에는 한부모 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존재하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사회적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현실이죠. 이런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주말 서울숲에서 뜻깊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세상 모든 가족 함께 캠페인의 일환으로 정부 부처와 지자체, 민간 기업이 동참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가 모든 형태의 가족들을 포용할 수 있도록 사회공헌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샘에서는 싱글맘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특별 지원에 나섰는데요. 모자 가정의 어머니들이 경제적으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어머니들을 특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직무에 대해 미혼모들에게 우선적으로 정규직 채용. 와우! 아직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다고 하니까요. 빨리 지원해달래요. 화려! 모든 가족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선 사회적 인식이 변해가야겠죠. 그 시작은 바로 우리의 눈! 생겨나는 올곧은 시선에서 출발하지 않을까요? 숙명여고에서 교무부장 아버지가 딸들에게 시험 문제와 답안을 유출한 사건, 얼마 전에 결과가 나왔죠. 아버지는 3년 6개월의 징역형, 딸들은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대학에서 비슷한 의혹이 나와서 대학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어요. 서울 과기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버지가 교수로 있는 학과에 다니는 아들이 아버지 수업 8과목에서 모두 최고 성적을 받았는데요. 이 교수는 다른 교수에게도 외부 강의에 필요하다고 둘러대면서 기출 문제를 빼내서 아들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결과는? 모두 A뿔이었죠. 이 교수는 아들이 대학에 편입한 것도 규칙대로 학교에 알려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편입학 비리나 성적 조작 증거는 없지만 기출문제 유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어요. 학교 측은 법원 판결이 나오면 교수의 징계와 아들의 졸업 취소를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학교에서 다른 교수들 두 명도 조교 채용 청탁을 받고 면접을 잘 봐준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남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할 때 정말 저러고 싶을까요? 여러분, 저랑 김정현 아나운서가 브이로그를 찍어왔어요. 곧 공개된다니까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